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8월 27일 성녀 모니카 기념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오늘 복음은 제가 좋아하는 시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오?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늘 깨어 계시는 하느님, 그렇게 깨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 하느님은 어린 젖먹이를 키우는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조그만 기척에도 눈을 뜨는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하느님께서 분노하시어 갑작스레 내리시는 재앙에 대비하라는 경고나 협박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깨어 계시듯 우리도 그런 하느님의 사랑에 맛가진 응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든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깨어 계시고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 깨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최근 들어 하느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보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였는지 성찰합시다. 제주교구 한재우 루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가 월간 생활성서 정기 구독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에 지금 가입하시면 생활성서사 한가족 회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으로 오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